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정의 잔팀입니다. 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오늘은 22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번 강의 내용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 더 살펴봐야 되겠죠? 22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수작업을 했을 때 정신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주제이며 요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작업 활동은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문 자체로 봤을 때는 하나로 통도 나왔고요. 순서 문제나 문장 넣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빈칸이 여러 대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시험에 나왔던 어법부터 먼저 보면요. What이 시험에 나왔어요. What. 그 다음에 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engaged와 helps. 그 다음에 deal with까지. 자, keeping이라고 하는 것도 어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의 체크는 제가 먼저 what, engaged, helps로 먼저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effort driven reward circuit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우리로 말한다면 일종의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in이라고 하는 건 나왔는데요. in은 어법상 뭐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병렬로서 여러분들이 in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뒤에 more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비교급에 들어간 건데요.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더 중요한 어휘로서 effectively나 efficiently를 두개 동시에 같이 잡아야 돼요.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러면 살펴볼게요. 먼저 그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 Research 여기까지죠. 심리학 교수인 그 켈리 람버트 박사의 연구는 explains라고 하는 건 설명하는 건데 이 뒤에 이제 keeping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 keep이 다시 말해 주어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대세 걸린 keeping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가 제가 아까 표시했던 help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주동사가 helps가 동사가 됩니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keeping이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help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what이냐? 이 뒤에 이 call이라는 게 나오죠? cal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슨 동사예요? AB형 동사죠. AB형 동사라는 건 A라는 것이 목적어고 B라는 게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콜 뒤에는 목적어가 동반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what이 체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what 체크가 돼야 돼요. 콜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그녀가 바로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 회상이라고 불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engaged예요. 여기 engaged는 동사가 절대 되지 않고요. 수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동이 된다는 건 여기서는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의미상에 어떤 거냐면 작동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작동하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잘 작동 동되는 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녀는 분명 어쩌면 그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이 일종의 잘 작동되는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헬프는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원형 아니면 투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투 딜을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deal with challenges in an environment. 이미 두개 나왔죠? environment around you.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의 바로 그런 도전들을 다루고
또 아니면 in your emotional life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종의 감성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성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그 도전들을 보다 effectively, 이름하여 효과적으로 and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요점을 한번 잘 보면요. 이 심리 그 교수가 설명을 하기를 노력 주도 보상회로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잘 두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아, 내가 어떤 보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제깍제깍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나름대로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건 여러분 주변 환경 또 내지는 여러분의 정서적인 삶 이 모든 것에 아주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력 주도 보상회로 이게 갖고 있는 핵심의 방점이죠. 이 녀석을 잘 유지하게 되면 그냥 그녀가 이야기한 소위 말해서 노력 주도 보상회로를 잘만 작동되도록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건축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킵이 나왔잖아요. 사실 킵도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engaged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작동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길지만 주어부터 먼저 해석하는 습관 가지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소위 말하는 노력 주도 보상회로가 비교적 잘 작동되도록 유지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여러분의 정서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doing. 어법 일단 치고 들어가야죠. 동명사, 뭐든 하여튼 이건 뭐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이게 빈칸이에요. 바로 지금 그러면 그럼 뭘 의미하냐. 바로 hands-on activities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로 나왔냐면 manual activities로 빈칸으로 다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hands-on이라고 하는 건 직접 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anual activities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직접 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게 activities가 대세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produce result, 요 result 뒤에 위치나 or 대신 생략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You can see and touch such as kneading a scarf, cooking from scratch, or tending a garden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본격적인 동사 fears, 정말 중요하죠. 앞에 있는 첫 문장의 구조와 똑같아요. 지금 이 fierce가 본동사가 된다는 거. 물론 이 fierce는 어법도 중요하지만 어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그래서 activate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fuel이라는 게 동사가 되면 뭔가 뭔 연료를 넣어서 뭐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활성화시키다라는 겁니다. 활성화시키다. 영어가 이래서 힘들어요. 그때그때 바꿔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활성화시키다는 거는 activity based. 네. 그 hinder도 나왔어요. 그럼 hinder는 반대말이에요. 이건 방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reward circuit so that이라고 나왔는데요. so that은 알다시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일종의 뭡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네, 이시라고 하는 건 보상 회로를 말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우리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주어부터 먼저 합시다. 근데 주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걸리죠?
그렇죠. 이 대세 걸려요. 대시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 어디부터 해야 되냐? 그렇죠. such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자, scarf라고 하는 거 알죠? 목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머플러도 있지만 이 scarf를 목도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 scarf를 목도리 같은 걸 뜨거나 아니면 cooking from scratch가 나왔습니다. 이 scratch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체크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어떠한 지식이 없는 상태인 처음부터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텐드가 손질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텐드가 가꾸다 하는 겁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도리를 뜨개질하고 또 아무런 지식 없이 처음부터 요리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정원을 가꾼다거나 이와 같이 you can see 여러분이 보고 또 touch 만질 수 있는 그러한 result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직접적인 뭔가 그런 활동을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the rewards circuit, 소위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보상회로가 function optimally, optimally 체크해줘야죠. optimally는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최적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정리를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아주 어려워요. 심리학 교수인 닥터 켈리 람버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그녀가 소위 말하는 노력 주도 보상회로가 잘 작동하도록 유지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도전이라는 것들을 대처하도록 도와주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도리를 뜨는 거죠. 또 아니면 아무 어떤 지식 없이 처음부터 제가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원을 가꾸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있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활동,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런 직접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름하여 최적의 어떤 기능을 할수 있도록 보상회로의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목도리 뗐어? 아, 나는 요리를 이만큼 배워서 내가 이만큼 확장이 됐어. 아, 내가 해보니까 아, 이거 진짜 요리를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정원도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 꽃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타나고 또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오, 일종의 직접 참여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보상회로를 아주 최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하는 행동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저한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난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면, she argues. 그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 다큐멘티드. 일단 체크가 되어야 되죠. 다큐멘팅이 아닙니다. 다큐멘티드. 그 다음에 depression 어휘 잡아줘야죠. depression. depression 어휘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ybe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뭐 maybe 동사니까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요. 어휘는 directly 잡아주셔야 되고, correlate with라고 하는 거와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빈칸 나왔어요. 이름하여 the decline, 이거 decrease로 바꿔서 냈고요. of a purposeful and a physical.
정신적인 거 아니라 물리적인, 신체적인 겁니다. activity.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기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녀는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이미 문서로 기록된 겁니다. 문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 문서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냐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증가된 그런 어떠한 부분, 문서화로서의 어떤 증가. 그러니까 문서가 자리 잡혀 있으면서 어떤 증가가 일어났냐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은 뭐죠? 우울증이죠.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의 우울증에 대한 문서에 대한 그 증가는 maybe directly, 어쩌면 directly가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요. The decline이라고 나왔습니다. decline이 뭐죠? 감소예요. 그 감소는 어떤 감소냐? purposeful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상당히 있고 그런 다음에 physical, 신체적인 어떤 활동이죠. 내가 어떤 목적성을 띠고 내가 몸으로 때우는 이러한 신체적 활동에 대한 소위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 미국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자꾸 늘어나느냐? 그걸 왜 기록 속으로 봤을 때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자꾸 늘어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는 신체적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성을 띠고 내가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활동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체적인 활동. 그 신체적인 활동은 뭔가 목적에 있는 그러한 신체적 활동은 결과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러한 목적과 신체적인 어떠한 활동의 부족으로 이것이 부족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증가가 된거 아니냐. 이거 증가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 박사는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When we are working, 그래서 work with our hands. 이거 빈칸이죠. 빈칸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과 함께 우리 손으로 직접, 그러니까 아까 hands라고 똑같죠.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을 일을 하는 것은 increase. 이거 뭐, 어휘 잡아줘야죠. 증가시키는 건데, the release of neurochemicals, dopamine and serotonin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신경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과 세라톤이라고 하는 방출. 이게 윌리스가 방출 아니에요? 그런 방출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도파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라토닌은, 멜라토닌은 우리가 저녁에 잘때 잠들게 하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세라토닌은 우리가 낮에 일을 하게 될때 깨어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두 가지가 적절하게 작동이 될때 우리의 면역력이 키워진다고 나온답니다.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도파민, 이 멜라토닌은 11시에서 2시 정도까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공부 학습할 때 2시 넘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2시 넘어가죠? 그럼 멜라토닌 못 봤죠? 그러면 세라토닌도 감소가 되고 이상하게 세라토닌도 다른 데서 나오게 되거나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일을 하게 될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거에 대한 어떤 분출, 이름하여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both가 나왔습니다. 이 both 뒤에 responsible 체크해 줘야죠. 이건 어법도 중요하지만요. 네. 어휘도 되게 중요합니다. 빙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for generating a positive라고 나왔습니다.
이 어법 나왔어요. responsible. 이거 responsible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빙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어휘 generating, 그 다음에 positive. 이 generating이라고 하는 건 activating하고 똑같죠. 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분명 그거와 관련된, 네, 그렇죠. 담당하는 이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both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이름하여 도파민 화학 물질과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해 보면 뭔가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책임감이 있는 이두 가지, 도파민과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경화학 물질에 대한 분비를 이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이 결국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걸 확정지었습니다.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또한 그녀는 어떤 걸 설명했냐? 설명한 이 대시 시험 문제에 어법 나왔어요. 어법 나온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Working with our hands. Working이 또 빈칸 공통으로 나온 거죠. 아까 제가 체크했던 우리가 직접 손을 하는 일. 따라서 working이 네, 동명사가 되니까 이 뒤에 gives라고 하는 게또 어법상 체크가 돼야 되죠.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greater 어휘 잡아줘야죠. 훨씬 더 무엇을 더 주냐? 바로 sense of control over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가져다 주며. And the more, 또뭐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Connection to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계와 더 많은 연결성을 가져다 주는 거죠. 라고 그녀는 또한 설명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also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 넣기는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문장 넣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순서 문제와 문장 넣기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요. 사실 내신이든 우리가 뭐 모의고사든 봤을 때 결국 어휘, 빈칸 이게 짱입니다. 이 좋은 지문을 문장 넣기나 이런 거 내기는 너무 아까워요. 다시 한번 그녀는 또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오보가 그런 뜻이잖아요. 뭐뭐에 대한 그런 어떠한 통제력을 더욱더 큰 통제력, 더큰 통제감 이런 것과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과 더 많은 어떠한 연결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All of which 가능해요. All of which 어법 시험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왔어요. All of them 아닙니다. All of which. 이게요, 문두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원래는요, 이게 그 all of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명사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명사다 이런 거 나오면요, 대명사를 안 써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위치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두로 나올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all of which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 contributes도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여하다라는 거. 얼마든지 이거 단어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여하는데 어휘가 짱 중요하죠. 그 뒤에 reduction. reduction이 감소 아니에요? 아까 이 reduction은 뭐와 같냐면 감소라고 하는 decrease 또는 decline하고 정말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걸로 이어지냐? reduction. red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reduction 뒤에 이게 지금 좀 잘못됐는데요. 여러분 causing, resulting, leading, leading to, bringing about은요. 전부 다 어디? 앞쪽으로 체크해 주세요. contribute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즉, 컨트리뷰트가 그런 뜻이에요. 뭐 기여하다라는 건 뭘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In stress and anxiety라고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어 감소를 기여하고 또한 resilience 이거 빈칸 나왔죠. resilience 회복력을 말합니다. 회복력을 키워주는데요. 회복력을 키워주는데 이 뒤에 보면 against가 있죠. 이거는 뭐뭐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 잡아야 될 게 onset이에요. onset이라고 하는 건 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에 happening, advent 이렇게 해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단어는요. 제가 쓴 이유는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휘 변형을 바꿔서 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왜 내신을 공부했는데 하는 것만큼 안 나오느냐. 무조건 암기만은 능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보면 지문을 볼때 이게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지문을 하고 잘안 읽고 그냥 막 문제만 풀려고 해. 그러면 실수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요? 낯이 나오면 낯이 생략하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지금 뭐가 나왔죠? 그럼 뭐 말고 만약에 less가 가면 커넥션이 아니라 디스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억지로 해서도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어휘 변화 문제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감소로 기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발생의 against 그거에 맞서서 대항해서 무엇을 형성하냐면 resilience 회복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 결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용이 아주 길면서 그렇다고 순서 문제나 문장 넣기 문제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 울긋불긋하죠. 그래서 어휘, 뭐 어법, 빈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에 보게 되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 Keys of Interpersonal Skills 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상호간의 능력의 중요한 핵심은 결국 뭐냐? 감성을 통제하는 거다. 그 말은 이거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답은 뭐 그렇게 나왔는데 한번 좀 체크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수작업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조금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알려드릴게요. 다음 23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 이거는 한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목표. 아마도 그것은 그 문화의 유머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유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도구로서 뭐가 필요하다? 유머가 있으면 문화를 이해하기 참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요지가 되고 얼마든지 주제나 제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빈칸부터 먼저 핵심 빈칸 잡아보죠. 바로 capacity for laughter. 이거 빈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휘를 또 잡아주셔야 될건 바로 peculiarly, 바로 uniquely라는 겁니다. 바꿔서 냈습니다. 독특하게. 휴머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어법상은 has been held인데요. 이거 consider로 바꿨어요. 허허허. 당연히 it라고 하는 건 무슨 주어죠? 가짜 주어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웃음에 관한 어떠한 소위 그 능력은 바로 고유한 독특하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여겨져 왔습니다. 웃음은 결국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대요. The witty Lucian of Samosata and the second centuries AD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도 체크해 주죠. 법상 that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distinguish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데요. 이 녀석은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tell, differentiate from까지 이건 뭐냐면 A와 B를 구별하다 라는 그런 말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력한 어법 문제가 바로 이즈에서 시험 문제 떨커덕 걸렸습니다. 이즈는 네,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된 건 바로 밑에 디아더가 나옵니다. 이게 어법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뒤에 더즈낫도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세컨드라고 하는 건 결국 기원후죠. 기원후 이 사모사타라고 하는 재치 있는 루시안 이 사람이 뭘 목격했냐면 데디아를 목격했습니다. The way 그러니까 구별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과 당나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되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래서 결국은 way가 주어 아니에요? 그래서 way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i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네, man하고 donkey가 주어가 아니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름 아닌 데디아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의 원은 뭐예요? 바로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인간은 웃고 그러나 디아더 이 디아더가 되죠. 왜냐하면 두 개 왔기 때문에 어나더가 아니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does not 이 does not은 왜 does not이냐 앞에 있는 lef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웃고 당나귀는 나머지 하나 즉 당나귀는 웃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가 인간과 당나귀를 구별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노트가 그런 뜻이죠. In all societies, humor라고 나왔어요.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유머라고 하는 것은 important, 중요한데요. Not only 아시잖아요. Not only, but also 구조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사회에 있어서 유머라고 하는 것은 즉 중요한데 individual connec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빈칸 나왔죠? 요 다음이 빈칸이에요. 바로 a molding force of social groups 요게 빈칸이 나온 거죠. mold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molding force라고 하면 거기다 적어주세요. 뭐라고? 형성하는 힘이라고. 형성하는 힘. 모든 사회에 있어서 유머라고 하는 건 그 사회 그 개인의 어떠한 의사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소위 사회적 어떤 집단에 있어서 뭔가 형성하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reinforce. 아,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죠. 이 reinforcing은 분사예요. 그래서 reinforcing, 그 밑에 보면 regulating, 전부 다 뭐예요? 병렬이라는 걸 일단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regulating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물론 reinforce도 중요하고 그 reinforce라고 하는 어휘도 바꿔서 출제한 strengthening, intensifying, improving, advancing 이런 말이야 뭔가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reinforcing도 중요한 겁니다. 강화시키다. 그래서 there 여기서 there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사회적 집단의 기준이죠.
사회적 집단의 그 기준을 강화시키고, regulating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뭐예요?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governing, controlling, manipulat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behave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잡아주면, 자, 모든 사회에 있어서 유머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유머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개인의 의사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거죠? 네! 다름 아닌 그 사람들이 속한 그 사회적 집단의 norms. norms가 뭐예요? 기준 아니에요? 그 기준. 그 기준을 강화시키고 또한 인간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면서란 말이죠. 바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힘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의사소통할 때 우리 유머하면은 재치있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강조하는 건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기준도 강화시키고 또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도 규제하면서 사회적 집단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자, each particular time, 자,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each era, era라고 하는 건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in fact라고 하는 연결사 일단 잡아보죠. 사실 each moment 그 각각의 순간이죠. 전부 다 뭐냐면 each가 여러 개 뭐 100만 개 나와도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had 시험의 어법에 나왔어요. 복수일 것 같죠? 아니에요. every도 마찬가지고 each도 마찬가지고요. 100만 개가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단수로 봐요. 자, 그 특정한 시간이나 또는 각각의 어떤 시대, 이로가 시대죠. 사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은 어떤 것을 지니고 있냐? 빈칸이죠. Its own condition themes for laughter. 소위 말해 웃음에 관한 그 자체의 어떠한 조건, 컨디션이 조건이죠. 그 조건 내지는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Because of 어법도 체크해줘야죠. 왜냐하면 The major preoccupation이라고 나왔어요. Preoccup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어휘는 체크 안 됐는데요. 적어두세요. 선입관. 선입관. 일단 우리의 어떤 선입관, 주된 선입관. The concerns가 나왔는데 관심사, interest가 흥미, 그 다음에 relation, 관계, 그 다음에 and mode라고 나왔습니다. mode, 이 mode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식이죠.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인데 이 방식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아주 시험에 나옵니다. prevailing. 제가 보기엔 어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prevailing이라고 하는 건 널리 뭔가 어떻게 보면 퍼져있는 그래서 prevail이 만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로 쓰여서 널리 만연하고 있는 널리 우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다른 말로 하면 prevalent나 widespread나 far-reaching, in-extensive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매 특정한 어떠한 시각 또는 그 각각의 어떠한 시대, 또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웃음에 관한 그 자신만의, 그 자체의 어떠한 조건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prevailing부터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가 다 뭐예요? 병렬이기 때문에 preoccupation 선입관, concerns, interest, activities, relation 모드까지 이게 전부 다 바로 이 prevailing이 수식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당시에 만연하고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주된 어떤 사고방식, 선입관, 또는 어떠한 관심사, 또 어떤 흥미, 또 활동, 관계, 그런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 때문에 웃음에 관한 그들만의 어떤 조건과 주제가 다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The ultimate goal of anyone who studies another culture, such as ancient Greece. 따라서 어법 is 일단 뭐 닥치고 체크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어가 ultimate, 궁극적인 목표가 주어가 되잖아요. 고대 그리스와 같이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궁극적인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문화를 하게 될때 유머를 알아보면 되겠죠. To understand 사람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거냐? 여러분 여기 후 이것도 어법 문제 출제가 됐어요. 여긴 굉장히 어법 문제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 people을 선행사로 봤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were까지 자연스럽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were.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뭐도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 sum of total도 역시 또 체크가 돼야 돼요. 이 sum total이라고 하는 건 뭐냐? 총계 합이죠. 총합계예요. 그냥 적어두세요. 총합. 자, 고대 그리스와 같이 또 다른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 그런 어떤 누군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위 마뉴먼츠가 어떻게 보면 기념물이죠. 유물. 또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가 안 돼요. 뭐 시험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히스토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이에요. 그건 알 아니에요. 그냥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사건. 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떠한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집단. 이 집단의 어떠한 총합 그 이상이었던 바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다는 거죠. 아니면 뭐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그 사람이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기념비도 괜찮고 또 유물도 괜찮고 역사적 사건도 괜찮고 그 집단이 모여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 그 모든 것들 그걸 총합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다름 아닌 결국 뭐예요? 역사.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 바로 유머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one way to approach가 여기가 문장 넣기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에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도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은 빈칸 뭐 잡아야 돼요? to study 잡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인간을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떠한 유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사회적 집단, 이거보다 더 많은 총합 다 털려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을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목적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뭐예요?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빈칸 어떻게 낸줄 아시죠? Study tools for understanding culture. 이름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유머죠. As Goethe aptly 체크해야 되죠. aptly는 우리말로 하면 적절하게란 말입니다. 그래서 properly도 같죠. 이때 이 observe라고 하는 건 뭐냐? 언급하답니다. 괴테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인간은 show their characters. 인간은 분명 자신의 어떠한 소위 말해서 특성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nothing부터 다 뭐로 나오냐? 서술형 나왔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nothing부터 끝까지 서술형. 그 어떤 것도
more clearly than in what they think laughable 이라고 나왔어요.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what일까요? what인 이유? think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쵸? think는 또 삐꾸 동사예요. 즉 다시 말해 형용사를 보러 갔습니다. 소위 말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에서 인간의 자신의 어떤 특성을 보여준 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웃긴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머를 연구한다는 거 그대로 여기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one way to approach가 문장 넣기로 가능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정말 조심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테가 적절하게 어금만 대로 인간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죠. laughable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2번과 23번 정말 대단하죠. 자, 뒤에 내용일지 불일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The belief,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직 인간만이 have ability for laughter. 웃음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오랫동안 존재해 믿었죠. 자, 위트 있는 어떤 사람은 said 이런 말을 합니다. He could tell a man, 인간과 당나귀를 뭘로써 웃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To apprehend another. apprehend가 생각하다예요. 또 다른 어떠한 문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You give it a try to study humor of the community. 바로 그 문화가 섞여있는 공동체의 유머를 연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독일의 철학자는 한때 괴테를 말하겠죠. Paid attention to laughable points and to understand man's. 인간의 어떠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웃을 만한 그러한 요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게 맞는 말이죠. Only individual communication, 오로지 개인적인 의사소통만이 can humor have an enormous effect 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이상하네요. 구조가. 그래서 결국 본인이냐 유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have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해 유머가 좀 이상하네요. 좀 자체가 구조가 개인적인 의사소통은 오로지 개인적인 의사소통은 유머의 매에서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구조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영작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지우시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일치에 대한 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22번, 23번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22번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직접 수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우울증의 증가는 목적이 있는 신체적 활동이 직접적으로 감소가 됐다.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학물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신 건강을 좋아진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우울증에 대한 그런 발생을 그에 대항한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 도구로서 유머가 아주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유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기원후 2세기에 그 사마사토라고 사마사토에 있는 위티 있는 그 루시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 인간은 웃을 수 있고 당나귀는 웃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사소통에 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의 규범을 나름대로 강화시키고 행동을 규제하는 일종의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힘으로서의 유머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뭐 사고방식, 선입견,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각자 그 시간대별로 그 유머에 대한 웃음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조건과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거고요. 또한 고대 그리스와 같은 어떤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뭐냐? 그런 어떤 유물도 괜찮고 역사적 사건도 괜찮고 사회적 집단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그들의 그점 주된 어떤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에 있어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은 결국 뭐냐?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유머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웃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없구나.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네. 내용은 전체 어려우니까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24번 강의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